길게 할 필요는 없고 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만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. 성형외과 전문이시고요. 바나바이 성형외과의 유기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원장님, 제가 듣기로는 눈, 코 성형으로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. 아, 네, 뭐, 유명하다고 하면 조금 과찬이시고,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수술들이 이제 뭐, 젊은 층의 눈, 코부터 약간 동안 눈, 코 성형이나 또 뭐, 그런 관련된 뭐, 간단한 리프팅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형외과 경력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성형외과 처음 시작한 거는 10년 정도. 네, 오랫동안 또 이렇게 눈, 코 성형을 해오셔서, 이것도 특별히 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바로 뭐냐면요, 나이 들어 보이는 눈및 지방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나눌 건데요. 그렇죠. 이제 주로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고, 사실 요새는 뿐만 아니라 뭐 20, 30대부터 남성분들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, 이제 아무래도 눈및 지방이 좀 불룩하고 좀 어두워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좀 피곤해 보이고 또 우울하거나 조금 어두운 인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근데 사실 이거 없으면 좋은데 자꾸 생기잖아요. 커지고.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? 사실 조금 눈 밑에 불룩함과 꺼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문제가 단순하게 사실 지방이 많아져서만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.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해골 모양 같은 거 보면 이제 까맣게 이제 눈 주변에 뼈 모양이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우리가 안구가 들어있는 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 안화 주변에 이제 특히 눈 밑에 눈물고랑이라고 부르는 인대가 조금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인대는 조금 튼튼한 조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잘 변하지 않아요. 조금 그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, 그 위쪽으로 있는 지방과 그 지방 주머니,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이나 피부 같은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조금 내려오게 되니까, 마치 우리가 이제 해먹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불룩하게 처지는 느낌이 조금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추가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 위만 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눈물거랑 밑에 뺨이나 볼들도 좀 처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비가 조금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광대에 있는 살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더 축 처져서 보이는 거군요. 그쵸. 꺼진 곳은 조금 더 꺼져 보이고 불룩한 곳은 좀 더 불룩해 보이는 느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네요. 그렇죠. 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눈 밑 지방을 없애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물론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에서 좀 쉽게 우리가 좀 줄이는 방법, 원장님께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눈가 마사지, 림프 마사지, 뭐 혈액순환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쉽게 생각하면 우리 눈 주변에 아까 제가 동그랗게 눈이 들어가는 안화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을 동그랗게 또 그 위를 근육이 덮고 있어요. 그래서 주로 우리가 혈액순환과 관련된 혈관이나 임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근육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원을 따라서 이제 눈 주변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 림프산이 잘 되면서 붓기가 빠진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, 원장님, 그러면은 눈 밑 지방 없애는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눈가 마사지를 할 때는 일단 손을 조금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, 집에서 주로 편하게 쓰시는 뭐 아이크림이나 다른 뭐 수분크림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눈가에 부드럽게 바르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. 일단 안구 자체를 누르는 건 아닙니다. 안구 자체를 누르는 건 아니고 눈 저변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면서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에서부터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, 일단 눈썹 부위, 눈 주변에 있는 윗부분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눈썹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쓸어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특히 이 미간 부위, 우리가 자꾸 인상 쓰거나 힘주는 부분을 조금 눌러서 지압하듯이 마사지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눈썹 마사지가 있었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를 하면 되나요? 이제 우리가 쓸어내린 노폐물들이나 뭐 임파선 같은 액 같은 것들을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눈가 앞쪽, 이제 지방이
제일 많이 느껴지는 좀 불룩한 부분을 네. 눌러서 이제 바깥쪽으로 원형을 그려서 아까 시작했던 눈썹 끝과 일치하는 곳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윗부분을 했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아랫부분을 했고 네.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주변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목에 있는 많은 림파선을 통해서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 가는 중간에 관자 있는 부분에서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. 네.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거를 쓸어 내려서 목과 어깨 있는 쪽까지 꾹꾹 네. 눌러주시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생각보다 간단한데요, 방법이. 자, 이거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? 네. 뭐, 길게 할 필요는 없고, 네. 뭐,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만 네.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피부를 자꾸 만지는 거기 때문에 네. 일단 하기 전에 손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네. 그리고 더 좋은 건 하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세안하시고 네. 화장품 잘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뭐 웬만한 약간 처진 분들은 이걸로 가능하겠지만 너무 많이 처져갖고 이미 마사지만으로 안 되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 분들도 병원에 오실 거 아닙니까? 네. 그랬을 때 또 원장님께서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. 지방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마사지는 네.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네.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네. 지방 재배치나 하안공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조금 들어가줘야 되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단한 인대를 조금 풀어주고 그 부분은 없어도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, 그래요? 그 부분을 풀어주고 쑥 들어간 부위를 아까 말씀드린 남는 지방 같은 걸로 재배치해서 그 부분을 좀 부풀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수술 보통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회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. 네. 우리가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 네. 그 피부 처짐이나 근육 늘어짐 같은 게 좀 덜한 분들은 네. 그 흔히 얘기하는 안쪽으로 결막으로 절개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아.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눈이 결막 안쪽으로 네 겉으로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서 네.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1시간 안으로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고 네.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. 아, 네. 근데 이제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지방뿐만 아니라 네. 처진 피부나 네. 늘어진 근육 같은 거를 조금 당겨 올려줘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속눈썹 밑 라인에 따라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아래쪽 속눈썹? 밑에. 네, 아래 속눈썹 밑 경계 따라서 절개를 해서 네. 이제 피부도 좀 잘라주고 이제 근육도 좀 당겨서 묶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안검이라고 주로 부르게 됩니다. 오늘 우리 유기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눈밑 지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. 네.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도 알려주셨고 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. 네. 원장님 다음에도 또 저희가 눈 관련된 네, 이런 또 성형외과적인 질문이 있을 때 찾아와서 네. 질문 드려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.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